네. 오늘 시장 뭐 앞서 우리 박혜민 캐스터도 정리해 주셨지만 저 또한 오늘 4월 5일 식목일인데 네. 참 어떻게 또 관련 목재 재지 관련주들 맞습니다. 뜨거워서요. 네. 좀 말 엮어가기가 좀 오늘 좋았던 네. 날이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늘 오프닝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아, 오늘 좀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개인적으로 네. 자 무림페이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식목일 기념으로 종이와 목재주들이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종이의 원료로 쓰이는 이 펄프 가격들이 국제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두 달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재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고 과거부터 펄프 가격들은 충분히 조금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캐나다 서부 지역에 홍수가 있었고요. 핀란드 임업그룹의 어떤 UPM, 이 케미네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이 현재 장기화되고 있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까지 조금 더해지면서 펄프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원자재 가격 정보를 또 참고를 해보시면 3월에 미국 남부산 혼합 화렙스 펄프 가격이 톤당 785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톤당 925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해 6월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은 낮은 수치지만 675달러였던 올해 1월 펄프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는 19.8%나 인상한 가격이고 이렇게 이런 수치로 보자면 3개월 새에 130달러가 폭등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월 그리고 작년 3월과 비교를 했을 때도 30%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인 3월과 견저도 매우 높은 이 펄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이 종이 목재 관련한 종목들을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 초기부터 거론됐던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천연가스 그리고 이런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이후로 이 비철강 금속들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이제 시멘트라든지 건축 인테리어 그 이후로 곡물 이 다음으로 또 종이 목자재까지 어떤 세계적인 원자재 흐름들이 조금 순환매를 돌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무림페이퍼를 포함해서 사실은 뭐 무림 관련 주들 네. 지금 계열사들 이거 보면 다 지금 뜨거운데요. 네. 뭐 이런 종목들이 단순히 지금 급등했다고 추격 매수해도 괜찮은 것인지 네. 아니면 최근에 지금 올해 들어서 연 저점 찍고 나서 월 초에 그 또 꽤 많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꾸준히. 네. 근데 그래도 모멘텀을 보니까 그래도 살아 있어 보이는데 네. 매수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펄프 가격의 인상만 보자면 긍정적이지만 기업의 실적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당분간 펄프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을 하게 되면 이 원자재로 사용하는 이 필수 소비재 제품들의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펄프를 사용하는 생필품들이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물티슈 등이 대표적인 생필품인데요. 무림페이퍼가 2008년도에 이 펄프를 생산하는 회사인 동해펄프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해서 이 동해펄프가 현재 무림 PMP로 사명을 바꿔서 현재 지분 66.97%를 보유하고 있고 네. 이렇듯 무림페이퍼가 이 자회사 무림 PMP를 통해서 국내 제지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조림, 펄프, 제지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현재 완성한 그렇죠. 상태입니다. 네. 무림페이퍼가 이렇게 이 자회사를 두게 되면서 지금 펄프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수익성 방어를 하고 있다는 어떤 큰 이점을 챙긴 것들이 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지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제 생산의 원재료인 펄프 가격인데 네. 펄프 생산 공정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사실상 국내 업체들이 펄프를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프 값이 급등하게 되면 사실상 곧장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들이 사실이지만 현재 관련 제지주들이 조금 이벤트 부각에 따라서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무림페이퍼는 펄프 값이 오르면 펄프 판매 단가를 그대로 이 인상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 증가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입장이고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보시더라도 298억 966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1조 552억 7,326만 원으로 전년보다 11% 늘어난 수치입니다. 단기 순손실이 조금 있었는데 다른 제지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적자라기보다 적자 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들이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 있을 소식들이 지난 1월에 이 무림페이퍼에서 네오폴의 완중제라는 어떤 포장 기술 관련 이 세계 최고 권위상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를 조금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 신제품이 이 뭐 친환경적인 소재로 조금 떠오르기 때문에 접착제를 쓰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 떠올라서 환경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거 외에도 어떤 ESG 경영 기조에 겹쳐서 생분해 종이컵이라든지 뭐 종이 빨대 등 실생활에 대체 가능한 어떤 친환경 제품들을 좀 꾸준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일회용품 정부 사용 규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서 네. 추가적으로 조금 이 정책 수혜주로도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지금 시장에서 제지 관련주에서 무림 SP가 가장 좀 급등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대파의 교수는 그 무림 페이퍼를 좀 선정해 주셨고. 네. 근데 굳이 이제 무림 안에서 고른다면 네.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무림 PMP가 좀 좀 네. 나아 보이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투자 맞습니다. 매력은? 저도 동의합니다. 무림 PMP가 이제 펄프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를 어떤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다는 것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림 PMP도 충분히 어떤 좋은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이 페이퍼 또한 이 실적 자체는 타사 제지주들과 비교했을 때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서 무림 관련 종목들로 투자해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